살짝 삐쳐있는 남편을 달래주려 저녁상에 신경 좀 썼습니다. 오리고기 파티! 자, 하나 따라봐. 그래, 만졌어요. 아유, 됐지, 됐지, 됐지. 맛있다. 신랑이 따라준 거라 더 맛있네, 우리. 낮에 혼자 라면 먹은 설움 좀 풀리려나요? 나쁜 여자랑 요새 안 하고 집에 있어 이렇게 하니까 좋아? 대통령님. 뭐가 좋아? 같이 쓴 게. 같이 쓰니까? 응. 그 대신 잔소리가 많잖아. 잔소리가 술 따라주잖아. 아니야, 술 따라줘서? 아유. 이렇게 추민겠다 아마. 술 따라주는 게? 그래. 그럼 잘해. 앞으로 많이 따라줄게. 잘한다고 해놓고 맨날 혼나고 혼내 끼고 혼내 끼고 사람 안 혼내 끼고 혼내 끼고 애쓴 지고 말이야. 아이고, 아이고 고맙습니다. 나 술 먹여놓고 어떡하려고. 바로 이런 시간을 원했던 거죠.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. 앞으로 내년까지만 천만 놓고 그냥 팔아갖고 놀댕기자고 했잖아. 현명한 생각이네. 그건. 약속 좀 해봐. 어떻게 약속할 거야? 약속. 응. 6고. 6고. 또. 사인. 어서 배워줘. 아니. 사인을 해야 그 내가 사인을 어디 가서 사인을 해줘야 돼. 아 약속만 해면 안 되고? 그거 안 되지. 그 약속하고 사인했다 그럼? 응. 모처럼 좋은 분위기. 그냥 보내긴 아쉬운 밤인데요. 전화가시야. 반주업 봤잖아. 내가 유정 천리 들어줄 거 와봐. 어? 연복. 안 해. 연복 따라와봐. 마지막 따라와봐. 내가 들어줄게. 어? 유영복. 빨리 와봐. 못 이기는 척 가보는데 우리 세 개나 돼요. 노래방 기계가 여기 있고 저 방이 있고 여 방이 있고 다 있어요.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?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사놓고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 사주지. 그래갖고 노래방이 많아요. 좋다. 음정도 박자도 마음대로지만 아내 장단 맞춰주려면 해야죠. 잘하네. 아 이렇게 잘하면서 안 한다 그래요? 응, 한잔 먹어야 돼. 잘 먹네. 그거 한잔 또 먹으려고? 아니. 그럼 어떻게 하려고? 안 먹어. 그냥 할려? 계속. 계속 근무. 또 해줘? 계속 근무요. 쿵짝쿵짝 이렇게 쿵짝 맞추며 잘 살아보려 했는데 왜 이리 삐걱댔는지 이제라도 한 목소리로 뭉쳐봅니다.